안녕하십니까.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부동산 이 소장입니다. 이 소장이 나와 있는 곳은 어느 공사판 같은 곳에 와 있습니다. 아, 도로가 이거 확장될 계획인데요. 아마 8m 도로 확장될 것 같아요. 이 도로가 서늘에서 이제 교래리까지 올라가는 그 도로랍니다. 여기 토지주분이 보상금까지 일부 받으셔서 돈 들어왔으면 뭐 거의 99%가 아니고 100% 확정이죠. 예. 차후에 좀 집가 상승이 예상되고, 요게 이제 함덕 해수욕장입니다. 서호봉이 한 5km 거리 언덕에서 이게 사실 바다가 좀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부지를 많이 좋아하셔서 타운하우스 약 30세대 인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하시다 중간에 좀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죠. 사실 이런 물건이 많습니다. 그 자리가 좋은데 건축 인허가까지 다 받고 이렇게 진행이 안 되는 거 보면 정말 안타깝죠. 예. 여기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타운하우스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는 제주도의 정상적인 그런 아름다운 분위기를 만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거지로 말도 안 되는 데다가 지으신 분들도 가끔 있어서 아 참 뭐라고 하긴 그런데 그 다 좋았는데 도로가 아쉬웠는데 이 도로가 8m로 이제 확장이 된다고 하면 정말 베리 나이스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맨 끝에가 막혀 있는데 지금 교래리 위쪽 상금부리 쪽까지 일자로 이제 뚫는다고 하면 정말 베리 나이스한 그런 물건이 될 것 같습니다. 서늘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함덕해수욕장 위쪽에 있는 중산간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귤밭도 좀 있고 자연적인 그런 임야 그리고 명상할 수 있는 그런 메디테이션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한 곳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세컨하우스로 많이 찾는 지역이고 어쨌건 신공항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제주공항과 그리고 성산 중간에 있는 중산간 지역은 사실 가치 상승이 많은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 뭐 아시다시피 금리 때문에 요 전반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건 맞고요. 하지만 지금 실수요자분들에게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위기가 위험과 기회란 뜻의 합성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기회를 잡는 분들을 저는 몇 분 봤습니다. 예. 평상시에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거나 아니면 평상시에 좀 찾기 힘든 면적이나 그런 느낌의 그런 토지들을 찾는 게 오히려 지금이 더 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경기가 너무 좋을 때는 토지 주인 부인들이 너무나 배짱 아닌 배짱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 아름다운 귤밭의 모습을 간직하고 일부 귤나무 살려두었다가 아니면 농막식으로 창고 하나 지어서 뭐 이렇게 세컨하우스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농사 지으실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땅이 되고 어쨌건 면적이 이게 660평이에요. 계획관리지역이라서 건폐율 40% 다 나오고 좋은 땅인데 한 두세 명 정도 같이 해서 쓴다고 하면 3억 3천 나누기 3하면 1억 1000이잖아요. 그건데 220평이 된다고 하면은 야 이거 괜찮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꽤 큰 찬데도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길이 좁진 않아요. 현재도 3m 폭 이상은 나오고요. 여기서 쭉 내려가면 이제 함덕해수욕장까지 차로 한 7분, 8분 정도 걸리고 제가 밟으면 5분입니다. 좌측에는 와산리 스위스 마을 그리고 우측에는 그 이효리 언니네 집 근처까지 이제 가겠죠. 아무튼 서늘리의 아름다운 이제 마을 쪽이 있고 제가 생각하는 분위기가 아주 깔끔한 그런 곳이고 창후에 투자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무엇보다 토지 고르실 때 지금 이 땅은 낮잖아요. 얘는 지금 높잖아요. 이미 매립비에서 한 2-3천만 원 먹고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최소 플러스 이제 이 도로로 이제 수도가 큰 관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거 땡기는 것도 몇 다당 지금 10만 원 넘어요. 감안하시고 그리고 향후에 지금 50만 원대 사실 땅을 사서 손해보기는 쉽지 않은 게 건축 허가가 나는 정상적인 주변 환경이 괜찮은 그리고 토지도 낮지 않은 그런 땅 살려면 향후에 기초 단위 뭐 2-3억 단위에서 더 떨어질 금액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하다못해 한 달 살기를 주든 민박으로 주든 간에 설령 매매를 안 한다고 해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이잖아요. 그 뭐 몇십억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 몇억 1-2억 2-3억 정도 투자를 해서 된다고 하면 저는 그렇게 뭐 부담스럽지 않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단기간에 이거를 다 땡기려고 하는 게 투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모든 게 다 문제가 돼 있는데, 그렇죠. 지금 2차선 저판, 예, 뭡니까 저게 안내 표지판이죠. 예, 상당히 가깝습니다, 거리가. 아무튼 그렇고요. 요즘에 참 분위기가, 예, 애매한 분위기죠. 여러분들 힘내시고 분명히 위험과 기회는 동시에 찾아올 겁니다. 좀 더 파이팅 할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십시오. 확실히 거래되는 부동산, 성실 부동산 이소장입니다. 내부 보여드려야지.